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강원도와 원주시의 역점 사업인 반도체 공장 유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센터가 개소하고 반도체 기업의 투자도 이끌어냈는데요. 오늘 지원 뉴스는 반도체 사업 등 원주 현안을 특집으로 보내드립니다. 먼저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는 민선 8기 원광수 원주시장의 핵심 공약입니다. 큰 기업이 과연 원주로 오겠느냐는 우려도 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. 편리한 교통망과 최적화된 산업 입지는 원주가 지닌 최대 강점입니다. 용수 공급 문제를 비롯해 각종 규제 완화와 정주여건 개선 등 준비할 게 많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건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. 그 첫 단추로 반도체 교육센터가 개소했습니다. 하나, 둘, 셋! 반도체 교육센터는 당분간 강원 테크노파크 원주 벤처 공장에서 임시 운영에 나섭니다. 건물이 신축되면 설계부터 제작, 후 공정 과정까지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진행됩니다. 이론으로 배운 내용을 직접 실습할 수 있는 반도체 교육 공간이 마련되는 건데 이미 작년 말 교육 장비 구축을 위한 국비 200억 원을 확보했고 센터 신축을 위한 지방비 26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. 대한민국에는 유일무이한 제대로 된 공적인 반도체 인재 육성 기관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, 여러분. 관련 기업 투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나스닥 상장 기업인 반도체 부품 기업 한 곳도 기존 문막 공장을 추가로 증설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원주시는 반도체 인력 양성과 소재 부품 장비 중심의 소위 소부장 기업 유치를 통한 반도체 클러스터도 구축할 계획입니다. 강원도 원주시에 큰 힘이 되고 또 크게 봐서는 한국 전체에 반도체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큰 기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. 한편 강원도도 도 차원에서 특성화고와 반도체 특성화 대학 육성, 권역별 공동연구소 유치 등을 추진해 반도체 전문 인력 만 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. 지원 뉴스 박성준입니다. 이게 뭐라 그랬지?